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더몽키스 4 원숭이손 그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문을 먼저 들어보셔야죠. "Well, why don't you have three, sir?" said Herbert White cleverly. The soldier regarded him in the way that middle ages want to regard presumptuous youth. "I have," he said quietly, and his blotchy face whitened. "And did you really have the three wishes granted?" asked Mrs. White. "I did," said the sergeant-major, and his glass tapped against his strong teeth. "And has anybody else wished?" inquired the old lady. "The first man had his three wishes, yes," was the reply. "I don't know what the first two were, but the third was for death. That's how I got the paw." 자, 지난 시간은 어디까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스터 화이트가 원사에게 이게 뭐 원숭이손, 이게 뭐가 뭐 그렇게 특별해? 라고 이제 물으니까 이제 원숭이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이게 말이야. 되게 도력이 높은 도사가 여기에 주문을 걸었어. 딱세 사람이 각각 주문 세 개씩 아, 주문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소원 세 개씩을 여기 빌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족들은 이게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싶으니까 이게 살짝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이 모리스 원사가 워낙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왠지 웃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 마음속에 뭔가가 찝찝하게 걸리는 게 있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 찜찜하게 걸리는 게왜 걸렸냐면, 그 인간이 그 운명을 거슬르면 나중에 파멸을 맞는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 주문, 그 소원을 세 가지씩 빌 수, 그 도력이 높은 그 도사가 여기 주문을 걸었는데, 왜 걸었냐면, 이제 운명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데 운명을 거스르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주문을 걸었다. 그렇지. 그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웃으면서도 이 마음이 찜찜했다. 그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노인네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좀안 그렇거든.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젊었을 때는 약간 건방진 기질이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반항하는 기질이 좀 있죠. 거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그럼 뭐, 저 원사 당신도 한번 손을 빌어보지,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사가, 나도 이미 손을 빌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마나님이, 그럼 딴 사람도 있어요? 딴 사람도 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그리고 그전 사람이 손을 빌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세 가지 소원을 빌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소원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그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죽어서 그 원숭이 손을 이제 자기 소유가 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예. 원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가 그냥 본격적으로 막 그냥 들어간 거지. 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Well, why don't you have three, sir?" said Herbert White cleverly. 여기서 cleverly가 뭐예요? 똑똑하게, 영리하게, 그렇지. 명확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똑똑한 채 하면서. 말하자면 그런 뜻이지. 그쵸. 똑똑한 채 하면서 Herbert White가 "Why don't you have three, sir?" 뭐세 가지 손 한번 빌어보시지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Why don't you는 다 알죠? 뭔가 이렇게 권유할 때 쓰는 말. Well, well은 그냥 뭐 여기서 말을 이제 서두를 이렇게 끊어내는 거지. Well, why don't you have three, sir? said Herbert White cleverly. 똑똑한 체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 soldier, 여기서 이번에는 또 the soldier라는 표현을 썼죠.
군인이 네. 리가드디 그 헐벗 화이트를 봤단 말이에요. 리가드라면 이렇게 본단 말이죠. Nee. 네. Nee. In the way that middle age is wont to regard presumptuous youth. Presumptuous가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그 건방진, 예. 시건방진. Presumptuous라는 말은 아주 흔히 쓰는 말입니다. 네. 그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할 때도 많이 아이, 쓰는 그러면 말이에요. 말좀 고급스러운 말이지만. 건방진? 건방진, 시건방진. 젊은 사람들은 되게 presumptuous 해. 또 예. presumptuous 하지 않은 젊은이는 사실은 또 젊은이가 아니지. 젊다는 거는 시건방진 쓸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게 권리야, 권리. 예, 그러면서 좀 몸도 해보고, 예. 이게 저 시건방지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 그게 조금 저 뭐라 그럴까? 하여튼 간에 예. 시건방지다는 거는 젊음의 특권이다 이거예요. 젊은 에너지에, 예. 이제 그말즉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네. middle age is wont to regard presumptuous youth. 이거 현재형으로 썼죠. 네. 이런 걸잘 알아야 돼. 앞에는 The soldier regarded him 이라고 했다가 네. 갑자기 뒤에는 In the way that middle age is wont to regard presumptuous youth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왜 그러면 여기 현재형을 썼느냐. 이건 뭐 진리니까. 일반적인 그냥 얘기를 하는 그렇지. 거니까. 왜 영어에서 현재형은 뭐 현재 습관 뭐 진리에 쓴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예. 그런 거 외우라 그러죠? 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나 그런 걸 습관, 외우는 건 좋은데 이게 예.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이런 경우에 보고 아 그래서 영어의 현재는 현재의 진리 습관 뭐 등등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문법적에 쓰였구나 이런 걸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네. 그거 외우는 걸 외우는 걸로 그치면 그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다음에 want란 말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W-O-N-T. 여기 apostrophe S가 없죠. 그러니까 will 네. 나서 준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want를 하는 습관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Be want to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middle age, 이 중년의 남자들이 또 중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니까 middle age라고 그랬지 요새 말하면 노인들 그 말이에요. 그 네. 당시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middle age만 해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중년만 돼도 40대, 50대만 돼도 상당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새 뭐 40대니 50대니 뭐 젊은이지. 그렇지만 옛날에는 백 몇십 년 전에는 40대, 50대는 이미 인생 다산 나이라고. 그 당시는 뭐 영국이고 어디고 간에 환갑이 지났다 그러면 이거 뭐 벌써 다 죽은 나이야, 뭐. 완전히 노인 취급하지. 요새 뭐 60대면 뭐그 젊은이지 뭐. 네. 하여튼 여기서 미들 에이지란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노인이. 말하자면 여기서는 중년이지만 노인이 맞아 의미상으로는 노인이 시건방진 젊은애를 바라보듯이 in the way that 왜 저기 젊은애가 시건방진 소리를 하고 그러면 노인네들은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경우가 많죠. 아유 저 자식 저 나이가 젊어갖고 철없이 저런 소리를 하네. 그러면서도 마음 아프면 또 부러워 그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게 말하자면 그런 감정을 갖고 지금 보는 거야. 노인네가, 이 원사가, 이 헐버트한테. 그렇게 시건방진 소리를 하니까, 한창 젊을 때다, 한창 젊을 때, 젊어서. 참 그때가 좋, 이때가 좋다, 이놈아. 나도 막, 젊었을 때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근데 더 살아봐라, 자식아. 그게 그렇게 되나. 말하자면 그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제 허버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in the way that middle age is wont to regard presumptuous youth 그 노인네가 그 시건방진 젊은 애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듯이 그 허버트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소울조가 저 원사가 원사가 모리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have. He said quietly. 벌써 했어. 그 말이에요. 여기서 I have는 무슨 뜻이에요? I have three wishes. wishes. 그 말이죠. 했어. 나도 그 소원을 다 빌어봤어, 옛날에. He said quietly. 조용하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said quietly. 조용하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 아주 끔찍한, 그 결과가 너무 끔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알수 있죠. And his blotched face whitened. 그러면서 blotched face는 이 사람이 원래 얼굴이 붉은스름하다고 그랬잖아요. 루비컨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lotched란 말이야. 얼굴이 이게 부글죽죽하단 말이야. 어떤 건 붉고 어떤 데는 하얗고 그러니까 부글죽죽하단 말이야. His blotched face whitened. 그 붉은죽죽한 얼굴이 하얘졌단 말이야. 그 너무 끔찍했으니까. 자기가 그 소원을 세 가지 소원을 빈그 결과가 그래서 얼굴이 하얘졌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이게 뭐 끔찍한 이제 그 드라마가 막 전개되려고 이제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님이 뭐라고 물었냐면, And did you really have the three wishes granted? Asked Mrs. White. Grant가 뭐예요? 그 보답을 받다? 아니지. Grant란 말은 정반대지. 보상을 해주다, 들어주다. 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have the three wishes granted. 그러니까 granted는 여기 grant라는 동사에 뭐로 쓰인 거예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지. have 플러스 명사 플러스 뭐 과거 분사 하면 뭐?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외우는 거. 하여튼간에 have the three wishes granted. 그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나요? 그 말이에요. 그 운명이 그 소가 세 가지 소원을 그랜트 해 주었나요? 말하자면 원숭이 손이 그세 가지 소원을 들어 주었나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have 플러스 뭐 명사 플러스 과거 분사하면 뭐 명사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지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내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id you really have the three wishes granted? 라는 말은 그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나요? 원숭이 손이 그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었나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 문법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따지고 외우지 말고 이런 걸 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런 거 아시는 게 중요해. grant란 말은 소원을 들어준다, 그 말이야. granted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걸 받았냐, 그 말이야. I did, said the sergeant major. 아, 그럼요.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루었죠. 라고 sergeant major가 말했단 말이야. And his glass tapped against his strong teeth. 그 말을 하면서 너무나 과거 생각이 나. 너무 끔찍한 그이 원숭이 손과 관련된 이 소원과 관련된 너무 끔찍한 일이 생각나니까 His glass tapped against his strong teeth. 소리 덜덜덜덜덜 떨리니까 이빨에 덜덜덜덜 부딪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 끔찍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잔이 그 위스키 잔이 위스키 잔을 이렇게 입에 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손이 덜덜덜덜 떨리니까 이 스트롱 티스니까 아주 이빨이 탄탄했나 보지. 이게 부딪혀갖고 그 술잔이 떨컥떨컥 소리가 다날 정도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됐죠? And has anybody else wished? Inquired the old lady. 그러자 또 마누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다른 사람도 그 소원을 빌었나요? 말이에요. 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람도 그걸 빌었냐 그 말이에요. The first man had his three wishes. Yes. 첫 번째 사람이 또세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제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yes는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The first man had his three wishes. Yes.
What's the reply? 대답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원사의 대답이 이랬단 말이에요. I don't know what the first two were. What the first two? 첫 번째 두 가지. 두 가지. 그게 더 first two예요. 예, 응. 처음 두 가지. 처음 두 가지. 그렇지. 우리말로 예. 처음 두 가지가 예. 뭔지는 몰라요. 그 말이죠. 네. But the third wish란 말이죠. 네. 그 세 번째 소원은 was for death.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네. The third was for death. 세 번째 소원은 죽여달라는 것이었어요. That's how I got the pole. 그래서 내가 이 원숭이 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뭐, 그 사람 손에 있던 걸 뭐 훔쳐서 뺏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예. 그래서 내가 이 원숭이 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말이에요. That's how I got the pole.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That's how I got the pole. 이런 영어, 이런 표현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입에서 더 사와니까 더 퍼. 그래서 내가 이 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어떻게 된 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할 때. That's how I,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예. 자, 그럼 먼저 한번 표현을 한번 더 살펴보고. 네. Why don't you have three? 세 가지 소원을 빌어보지 그러세요. 그런 말이죠. 네. Why don't you란 말은 잘 아시는 거고. 뭔가 권유할 때. Cleverly란 말은 시간방지제. 결국은 시간방지제 그 말이에요. Cleverly 똑똑하게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예. In the way that 이거는 뭐 하는 식으로 that 이하의 하는 식으로 그 말이죠. Middle age라면 중년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선 이 시대에는 그죠. 예. Be want to do 하는 습관이 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여기 이거 되게 또 오해를 해요. 이게 네. 어유 이게 교정을 잘못 봤어요. 이게 아파스트로피 S가 빠졌네 이러면서 네. 막 찍어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O가 아니고 A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예. 막 그런 사람들 많아. 아 예. W O N T. W O N T인데 이거 예. want W O N 하고 아파스트로피 다음에 T 이게 아니고 네. will not의 준말이 아니고 이게 네. 따로 있는 말이에요. 네. 아파스트로피 S가 아니고 아파스트로피 내가 아까 말 잘못했네. 네. 하여튼간에 be want to do는 하는 습관이 있다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게 네. 다음에 presumptuous란 말 시간방이란 말이에요. 주제넘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blotch란 말은 얼굴이 얼룩덜룩하단 말이에요. 얼굴이 깨끗하지 않고 뭐 누구스레 하고 그냥 뭐 그렇단 말이죠. whiten이란 말은 얼굴이 새해진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라고 그래서 have the three wishes granted 세 가지 소원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grant란 말은 타동사로 뭐 누구에게 무엇을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have three wishes granted니까 세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지? 자, 그건 됐고 다음에 여기서 I did라고 한 거는 I did said the sergeant major라는 말은 I had the three wishes granted라는 의미죠. 그런 말을 네. 간단하게 I did라고 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tap against란 말은 어디에 덜그덕덜그덕 부딪힌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원사가 술잔을 들고 있다가 너무나 저기 그 자기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너무 끔찍한 것이 회상이 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손이 떨려서 술잔이 이빨에 덜그덕덜그덕 부딪혔다. 그 소리죠? 네.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질문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뭐 이해를 잘 하시나 보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영문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Well, why don't you have three, sir? said Herbert White cleverly. The soldier regarded him in the way that middle ages want to regard presumptuous youth. I have. He said quietly, and his blotchy face whitened. And did you really have the three wishes granted?
asked Mrs. White. I did, said the sergeant major, and his glass tapped against his strong teeth. And has anybody else wished? Inquired the old lady. The first man had his three wishes, yes, was the reply. I don't know what the first two were, but the third was for death. That's how I got the paw.